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경희대학교 기출로 나왔었던 그 북어랑 이제 고무장갑 요거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 작년에 다들 보신 분들은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고무장갑이랑 마른 멸치랑 해서 그린 게 있어요. 경희대 그 북어 문제 나오기 전에. 근데 그때 제가 그렸던 이제 멸치 그림은 그때 그렸던 멸치 그림은 조금 이제 디테일을 좀 많이 팠고 약간은 좀 사실감 있게 표현을 했던 것에 반해서 이번에 가져온 이제 경희대 북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도 있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고요. 조금 최소한의 어떤 표현만 하면서 약 1시간 정도의 채색이 끝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좀 간단하게 그렸다 해서 그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해 보는 것도 좀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이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간단하게 칠하는 거 쭉 이제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를 한번 띄워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색에 들어갔는데 이 스케치도 아마 한 5분 내외로 떴던 걸로 기억해요. 간단하게 이제 친구들 시범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사실상 이 북어 같은 경우는 자연물이고 좀 워낙 색상 자체가 좀 채도가 낮기 때문에 연필을 굳이 지우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좀 자연스러운 자연물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블루 계열을 좀 혼색을 했죠. 아무나 하는 기술은 아닌데 사실 저게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 한번 또 이렇게 해주면 좀 기가 막힌 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첨가를 해봤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아이들 앞에서 이제 좀 잘 그리는 척하기 위한 어떤 쇼 중에 한 부분이죠. 그 내용을 좀 고사하고 좀 진행하자면 양감을 좀 시원하게 잡는 편입니다. 저는 좀 양감은 좀 기본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톤이야말로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종이 자체가 흰색이지 않습니까? 흰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정색 종이에다가 우리가 밝은색을 덧칠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블랙의 양이 좀 잡혀있기 때문에 블랙의 양 때문에 아무래도 그림 자체가 좀 무게감이 생기는데 저희가 하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흰색에다가 하다 보니까 블랙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감이 없다. 그래서 그 무게감을 우리가 의도를 하고 설정을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 양감이 기본기라고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 그림에 어떤 시각적인 무게감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어떤 일환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내가 빛을 볼 줄 안다. 그러니까 빛 방향을 설정을 해서 빛을 이해하고 이거를 평면이 아닌 그러니까 평면이라는 공간 위에 입체적인 화면을 만든다.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마미손의 색깔도 발리고 있는데 이 그림 좀 너무 급하게 스케치를 뜬 바람에 저 이 손 모양 자체가 조금 어색해요. 제가 볼 때는 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진 않고 컬러는 기본적으로 브라이트 레드를 정말 많이 쓰죠. 브라이트 레드를 물 풀어서 어느 정도 핑크빛을 조금 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쭉 퍼먼트 레드부터 해서 브라운 레드 이런 애들 조금씩 혼색 했습니다. 저기 옆에 보이는 물감 같은 경우도 브라이트 레드이고요. 지금 장갑을 칠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북어의 어떤 색감이 말랐죠. 그래서 이제 바로 묘사 들어가는 장면인데 저기 또 화면을 이렇게 못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비껴서 묘사하느라고 좀 애 좀 먹었던 기억이 슬금슬금 나네요. 아무래도 이 북어가 이렇게 팽팽했던 이 생선에서
이제 좀 살상을 한 다음에 바싹 말리잖아. 말리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팽창해 있던 피부가 쫙 쪼그라들겠죠. 쫙 쪼그라들면서 생기는 이 올록볼록한 이 질감, 나무 질감이랑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점선을 찍어서 이렇게 올록볼록한 느낌을 첨가를 해주시면 되겠다. 좀 간단하게 이제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많이 그려 보이는데 이따 제가 보여드릴 그 작년에 그렸던 멸치 그림이랑 비교를 해보면 아주 굉장히 적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저기 들어가는 추상적인 저 점선들, 그 오돌토돌한 표현들도 이게 좀 인공적이지 않으려면 좀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두께와 이런 것들 좀 접근해주면 좋겠죠. 특히 저런 이까 이런 데는 또 이렇게 말리면서 이런 데 또 많이 찌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저런 데 또 많이 좀 그려주시고 펴져 있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 찌그러져 있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 특히 저 눈가에 주름, 사람도 이제 늙으면 눈가에 주름이 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쭈그러들면서 이 눈가가 아무래도 이렇게 굴곡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많이 꾸불꾸불 돼 있죠. 저기 또 이제 점선 많이 찍어서 밀도를 줄 수 있는 공간 중 하나이죠. 그리고 저 눈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죽은 사체를 보면 물고기들 보면은 눈동자가 있다가도 죽으면 저기 흰자가 이렇게 하얗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표현한 겁니다. 톤을 점점 밝은 거에서 어두운 순서대로 이렇게 찔러 들어간다 라는 거고 저기 들어가는 저런 어떤 표현은 기교입니다. 사실 뭐 필요 없고요. 그냥 운동 방향 맞춰서 어떻게 말린다라는 어떤 느낌을 생각을 하면서 밝고 어둡고 중간 밝고 중간 어둡고 그 단계로 추상적인 점선을 탁탁탁탁 찍어준다. 자 그리고 이제 톤이 참 중요하죠. 톤 조절.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저 톤으로 어두운 그러니까 저 톤으로 밝음 쪽을 묘사를 하면 굉장히 튀겠죠. 예. 그러니까 좀 깊숙한 데만 조금 몇 군데 찔러주고 마는 거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림을 그려내려면 지금 보시는 저 부위 같은 경우는 거의 저러고 말걸요? 그랬을걸요? 아마? 거의 안 그려요 뒤쪽은. 그냥 묶어두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포커싱 잡히는 공간만 약간이 아니라 조금 성실하게 그려주고 풀 때는 과감하게 확 풀어줄 수도 있고 사실 저 입 안쪽도 안 그려도 되죠. 조금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어둠 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어둠 안은 안 보이죠, 그죠? 여기까지 그려내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안의 형태를 또 이게 좀 아이들이 이제 많이 이제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데를 그린다. 그 요 몸통과 이 옷을 떼려고 해요. 내가 여기를 눌러 이러면은 애들이 그럼 여기 두 개 붙잖아요 이러는데 붙으면 뭐 또 어둠이라서 빛이 안 들어와서 엉키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해줘야 오히려 더 빛 연출이 좀 더 자연스럽다. 또 이제 그림자도 중요하죠. 그림자도 이제 빛이라는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소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렇게 또 빛을 좀 잘 이해해서 칠을 해준다면 어떤 그 빛에 대한 느낌이 훨씬 더 좀 풍부한 느낌이 날 수 있죠. 마미손 저거 같은 경우는 그릴 게 없어요. 그릴 게 저거 뭐 묘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고무 쪼가리인데 그죠? 그냥 시원시원하게 퍽퍽 시원시원하게 그냥 양감만 잘 발라주고 그림자만 그냥 아주 시원시원하게 빈 느낌만 놔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그 사선붓의 어떤 그 특징을 이용해서 그림자 시원시원하게 바르죠. 그리고 약간의 저런 어떤 그 알잖아요. 그 고무장갑 보면 여기 이제 미끄럼 방지 홈라인 그거 몇 개 그려주면 뭐 딱히 그릴 게 없죠. 저러고 이제 색연필을 하고 끝냈을걸요 아마? 그 아니면 어떡하지? 어쨌든 그 정도. 그리고 어떤 실전용의 시범이었기 때문에 이번 그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묘사를 하지 않고 끝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닦아주는 묘사를 이용해서 좀 부드러운 밝음을 좀 찾아주고 그리고 좀 딱딱해 보이는 그쵸, 저런 데 이제 약간 비벼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정도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빛이 어디서 오느냐. 이 닦아주는 묘사에 너무 맞들려서 막 저기 막 어둠인데 막 저기 막 하고 뭐 이러면 굉장히 또 그림 또 어색하다 그죠? 네. 잘 닦네 그죠? 네. 닦아주는 것도 섬세하게 이렇게 세워갖고 하면은 슉슉슉 하면은 좀 잘 닦입니다. 잘 닦입니다 라기보다는 섬세하게 닦일 수 있습니다. 쉬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의 개념보다는 어렵게 생각한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 모든 입시생들은 일단 어렵다. 아, 북어가 나왔대. 북어, 북어를 어떻게 그려? 북어 내가 먹어만 봤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고무장갑도 생소하잖아요. 이게 입시 소재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뭐 물론 약간 반사광이라도 칠해준 것 같아요. 지금 뭐 물론 이게 나온 지 1년 다 돼가는 소재이고 학원에서 또 많이들 다루니까 익숙할 수는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나왔을 때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북어가 나왔다고. 이게? 종물수채화도 아닌데? 요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이제 화이트 찍어주는데 사실상 마른 북어는 하이라이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게 이제 빛나는 유광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맺히지 않는데 또 우리 입시 미술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저런 과장된 빛 연출이 또 그림을 한껏 또 맛깔나게 또 대비감이 생기게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 정도의 어떤 빛 연출은 눈감아 준다기보다는 자연스럽다. 그쵸? 자 저기도 이제 울퉁불퉁한 요거 하나하나의 어떤 하이라이트를 또 찾아주고요. 그리고 마미손도 이제 얘도 이제 고무긴 한데 이제 물이 묻으면 이제 반딱반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질감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까? 제 기억에 거의 어떤 완성의 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반상은 좀 엉키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떼면 되는데를 저걸 애초에 저거 엉키는 게 두려워갖고 또 안 하고 또 약간 좀 보여주기식의 좀 색연필 정리 사실상 뭐 필요 없긴 한데 요새 좀 많이 하긴 합니다. 저건 이제 또 센스죠. 이빨 저 생선 대가리 보고 북어의 이빨 덮어서 저렇게 바로바로 만들어주면은 이빨 언제 그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자 그 다음에 또 외곽 정리 시원시원하게 깔끔하게 해주면 금방 끝이 납니다. 다 돼가네. 7초 남았네.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하이라이트 또 마감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찍고 입시용이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보면 조금은 작년에 했던 그림 같은 경우는 좀 표현의 밀도가 좀 많죠? 네. 뭐 물론 뭐 이 정도 밀도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저런 사실적인 느낌 또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할 거지만 조금 저도 이제 스타일을 계속 바꾸고 있는 편이고 뭐 좋은 거는 좋은 거 다 갖다 쓰고 나쁜 건 버리고 약간 요런 타입이라서 딱히 뭐 제 그림이 어느 정도 뭐 어떻게 스타일이 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이기 때문에 항상 객관성을 띄워야 되고 무슨 스타일 어떤 누구는 이렇게 그리더라 누구는 이렇게 그리더라 뭐 이런 게 무슨 보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그게 딱히 좋게는 안 들려요. 좋게는 안 들리고 그러니까 어떤 출제 의도라던가 그 문제가 뭘 보고 싶은지에 대한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이렇게 그려야 된다? 저렇게 그려야 된다? 요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올해 생각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어떤 느낌이라고 하면 조금 요런 느낌보다는 요런 느낌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말이 좀 모호한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따라하기 쉽고 그냥 시각적인 정보 전달이 쉬운 그런 그러니까 시간 안에
출제 의도를 다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시각적인 정보 전달, 뭐 색깔이라던가 이게 뭐 쇠면 쇠다, 나무면 나무다, 어떤 질감이라던가 그런 게 그냥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도? 그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이시 미술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이니까 쉽게 쉽게 정보가 탁 전달이 돼야 되는 그런 점들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네요. 어쨌든 이렇게